87 먼저 보고 30 하면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등식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렇죠? 부등식 두 개가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 부등식은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애를 뭐라고 불러? 얘 이거 하나하나 이름은 뭐냐? 얘 이름 뭐야? 몇 차? 2차. 그래, 2차 부등식이고 2차 부등식 문제 풀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몇 개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기초적인 게 첫 번째 최고차항이 양수고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을 봤을 때 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됐나?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땐 요런 모양이면 해가 양끝값이 나오냐 아니면 사이값이 나오냐 양끝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런 애는 사이값이 나온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그 다음 하나 더 얘의 해를 보면 뭐 밑에 있는 cx 플러스 d를 보면 뭐 이상 뭐 이하라고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요런 세모나 별 같은 숫자를 쌤이 그냥 경계값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요 경계값들의 정체가 뭐야?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를 뭘로 봤을 때? 방정식으로 봤을 때의 뭐다? 해다.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했었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잖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이상이라고 돼 있는 거에 해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나와 있으면 두 개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이 방향과 해 형태가 같아 달라. 그렇기 때문에 A가 뭐임을 알 수 있어? 음수임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가 누구다? 3이랑 5다. 그러므로 얘가 인수분해 되면 A로 이렇게 묶일 거 아니니? 그치? 그 다음 안에 들어가는 게 X-3과 X-5가 이렇게 된다. 그 소리죠? 그리고 이거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야 바뀌어? 그치 그대로 이렇게 괜히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A를 나누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됐나? 그래가지고 얘가 AX 제곱 됐었고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8AX고 그 다음에 플러스 15A가 0보다 크다니까 B를 이렇게 C를 이렇게 바꿔서 푸는 뭐 이런 문제를 봤었던 거죠. 그리고 2차 부등식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제 꼬라지였어. 근데 지금 이 87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2차 부등식을 다 만족, 동시에 만족하느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동시에. 잔혹동시 봤니? 뭐, 엄마의 뭘, 그거 무섭더라고. 잔혹동시. 보면서 씁쓸했어. 뭔가 얘가 잘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약간 웃어서 하고. 그런 시가 나온다는 거는 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쁘진 않다는 소리인데 어쨌든 너네는 이쁜 시 써. 엄마가 좋다 아빠가 좋다 이렇게 써. 먹는다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여튼 이 방정식,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라는 그런 부등식을 연립 부등식이라고 그러죠. 두 방정식의 해를 동시에 만족하는 x를 찾아주세요가 연립 방정식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얘 구하고 얘 구한 다음에 이 해와 이 해의 교집합이 답인 거야? 합집합이 답인 거야? 그래, 둘이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잖아. 이런 거는 구분 잘 해야겠죠. 그러면은 일단 요 놈은 해의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 뭐 들어가지, 들어가네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범위가 일단 위쪽에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사이값의 범위가 있을 건데 그 사이값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얼만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그치? 됐나? 그래가지고 되게 가짓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 형태를 보고 거꾸로 찾아가는 방식이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해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일단 겹치는 부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x가 2라는 애도 이렇게 겹쳐진다고 하네요. 그럼 봐봐. 3이나 마이너스 1이나 2가 지금 얼핏 봐서는 왠지 경계값 같기는 한데 어디에 들어있는 해인지 이런 건 내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므로 그 예를 들어 밑에 있는 놈을 내가 움직였을 때 이러한 형태로 내가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다르죠? 얘는 이렇게 하면 이런 것만 생기잖아. 맞니? 그러므로 해 형태에 알맞는 모양을 내가 이 놈을 움직여서 찾아내야 되는 문제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이 내신 문제에서. 그치? 그럼 한번 봅시다. 이러한 형태로 되려면 누구밖에 없어? 이를 옆으로 쭉 밀어서 끄트머리가 여기 이렇게 와야 돼. 한 놈은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형태가 돼야 요만큼 그리고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되겠네. 자, 이 모양 말고 있다 없다? 또 있나? 또 있을까? 반대로? 그럼 봐봐. 지금 그 좋은 지적인데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 성애가 말하는 것처럼 성애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도 요거 하나랑 요놈 이렇게 되겠죠. 근데 둘의 차이는 뭘까? 그 하나 떨어져 있는 놈이 얘네보다 크냐 작냐를 보면 알 수 있겠네. 맞지? 그럼 지금 하나 떨어진 놈이 2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맞지? 그러면은 1번이야 2번이야? 어, 1번이겠네. 그쵸? 1번이지. 그치? 그럼 봅시다. 노란 놈이 사이값인데 노란 놈의 해는 그러면 누가 돼야 돼? 마이너스 3과 2가 돼야 되죠. 맞나?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노란 게. 지금 노란 게 요 놈을 의미하는 거다. 알겠니? 그 다음에 빨간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얘는? 어, 그쵸. 빨간 거는 얘랑 얘잖아, 그쵸? 그럼 얘가 얼마? 요 놈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2가 나와야겠지. 그러므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똑같이 2다. 됐니? 그럼 빨간 놈의 해를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노란 놈의 해도 알 수 있지. 그럼 ABCD는 두 분의 합이랑 똑같은 걸로 얘기하는 거니까 문제에선 ABCD를 다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빨간 거 먼저 봅시다. 두 분의 합이 얼마? 그럼 A는? 그래, 이거 부호 틀리면 이거 중3이죠.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A니까 B도? 그래, 뭐 노란 것도 할 수 있겠지? 계산은 또 너희들의 몫이니까 직접 하실 거예요. 자, 88번 다 풀진 않을 거고 짚을 것만 짚고 갈게. 88 분각삼각형 나오네, 그치? 우리는 제일 좋아하는 삼각형이 뭐야? 직각삼각형. 또? 그래, 그런 거 좋아하지. 정삼각형이 아니고 정삼각형, 그쵸? 발음 좀 해줘, 쌤도. 정삼각형이랑 직각삼각형이면 우리가 좋아해. 정삼각형 있으면 걔네 갖고 무슨 공식 쓸 수 있니, 보통? 어? 넓이? 아니, 공식 만들 수 있잖아, 변의 길이가 남아있으면. 어, 뭐 있잖아, 그쵸? 직각삼각형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무슨 정리? 진짜 피 보고 싶니, 진짜? 피타고라스 정리할 수 있잖아. 근데 예각이나 둔각이라고 돼 있어도 할 수 있게 없게? 있죠. 왜? 선생이란 제곱이 참. 직각이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이랑 같다는 소린데 둔각이 돼버리면 얘가 더 길어지니까. 그치? 그러면 이거 제곱한 게 더 어떻다? 같다. 그리고 예각이면 더 작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그 문제에서 일단 제일 긴 변이 누군지 알고 있죠? x 플러스 1이 제일 길지. x 플러스 1을 제곱한 놈이 x 제곱이랑 x 마이너스 1을 둘 다 제곱한 놈을 더한 것보다 크다. 지금 이게 분각삼각형이란 뜻이잖아. 맞지? 내가 이 문제를 언급한 거는 이것 때문인데요. 이거 풀면 2차 부등식 나오지. 그거에 해가 나오겠죠. 그거 답이 아니야. 지금 이게 되지? 둔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식세운 거 되잖아. 그럼 이거 풀면 범위 나올 거 아니니? X의 범위. 그거 답이 아니야.
눈치 보지 말고 왜 아니죠? 왜? 그게 아, 중요하잖아. 어? 딴식이 뭔데? X가 일단 0보다 그치. 일단 잘 봐.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면의 길이가 X 플러스 1이고 얘는 X고 얘가 X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요식 말고 또 있다 없다? 있죠. 그게 뭐야? 첫 번째 셋 다 무슨 수? 니까 X는 뭐보다 커야 돼? 1. 마이너스 1이면 안 되잖아. 그쵸? 키가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어쨌든 키 조사했더니 9대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몸무게는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와? 0대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 몇 킬로야 그러면? 한 50 정도? 그런 게 얼마야? 51부터? 50부터 59.9까지 있으면 50 정도라고 하잖아. 키 얼마야? 남자는 5, 0 이때가 제일 많대. 키 얼마? 80 정도? 그러면 77.6 뭐 이런 거.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쌤 키 딱 75다. 쌤 이거 가우스 씌운 거야. 내린 거야. 원래 더 그러니까 남자는 원래 이렇게 올리거든. 쪼잔하게. 나 올린 거 아니야. 그냥 딱 긋은 거야. 근데 갈 때 76이어서 딱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게 아니라 그 맥시멈인데 그걸 강조하지 않는 거지. 딱 제일 클 땐 76 뭐야. 그냥 어쩔 땐 76, 어쩔 땐 7.5 나오니까 5.5 나오니까 뭐 5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어쨌든 여기서 첫 번째 셋 다 무슨 수다? 그러니까 1보다 커야 돼. 두 번째 작은 거 두 개 더한 게 큰 것보다 커야 돼.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죠. 그치? 당연히 얘네들 더한 게 얘보다는 길 수밖에 없는 건 뭐 증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2x-1이고 요게 x+1인데 2분이 더 크시다. 그거 아니야? 됐나? 그럼 이항시키면 x는 뭐보다 크다? x는 1보다도 커야 되고 2보다도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러므로 둘의 합집합인 거야? 교집합인 거야? 교집합. 그러니까 2보다 큰 거랑 이거랑의 교집합이 답인 거지. 됐니? 네. 자, 2차 부등식은 그냥 간단한 풀이니까 풀진 않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 A, B를 구할 수 있는 거고 A, B 구하면 그 문제에 대입하는 거야. 뭐 우리 엄마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계산입니다. 됐어. 진짜 강력 막장이네. 이건 어려웠어요. 어디 저런 애가 1등급을 봤지? 아 전 이거보다 어려웠어요. 다음 주에 강신해주세요. 다음 주에? 있어. 나도 타야 된다고 했어. 그 발음할 때 Z 발음 좀 안 하고 아니? 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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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수술해. 혀 쪽에. 눈썹이 먼저가 아니야. 아 진짜? 혀쪽이 눈썹 웃는다. 그러면 안 돼요. 자 89 맞습니다. 89 그냥 단순한 그냥 계산 문제인데 연습해 봅시다. 자 문제 뭐라고 나와있냐면 AX제곱 플러스 BX+C. 자, 우리 이렇게 사실 문자 나와 있는 거 안 좋아하죠. 3이랑 1, 2 이런 게 있는 게 좋은데 이 문자 나와 있는 거는 뭐 좀 안 좋지만 뭐 어떻게 해야겠니? 있으면 해줘야지. 딱 자다가 일어났는데 옆에 모르는 남자가 누워있어. 너 뭐야? 이랬더니 나 너 남편이잖아. 뭔 소리야? 이랬는데 기억상실증을 알고 있대. 앓고 있대. 사진첩 보니까 진짜 결혼한 사진 막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뛰쳐나올 거야? 결혼 그냥 살 거야? 뛰쳐나올 거야? 종교인 아니니? 결혼했는데 막 뛰쳐나갈 수 있어? 지옥가. 어쩔 수 없잖아, 그쵸? 애도 있대, 막. 나랑 똑같이 생긴 막 지읒 발음 잘 못하는 애가 있어. 그럼 살아줘야지, 같이. 문자 있는 거 싫지만
문제를 풀라고 줬으면 뭐 풀어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쵸? 나도 뭐 안 좋아하지만 풉시다. 일단 요거 예의 해가 요렇게. 맞아? 일단 볼게요. 해, 그래. 요 2차 부등식에 나와 있는 부등식의 방향과 해의 형태를 보고 A의 그 부호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기 때문에 A의 부호는 뭐다? 음수다. 자, 두 분의 합이랑 두 분의 곱밖에 우린 얘기할 수 없네, 지금. 그치? 알파벳 다 모르잖아. 그럼 두 분의 합은 알파와 베타가 두 군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하셔?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두 군의 곱은 알파 베타고 그게 A분의 C겠지. 됐니?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야? 부등식 C제곱 아니 C제곱이란다. C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의 해를 지금 나보고 구하라고 하네. 맞나? 맞죠? 자 그럼 여기 봐. 지금 알파가 얼만지 베타가 얼만지 뭐 아무것도 몰라. 선생님 응? 여기 A 아 알파구나. 어 잘못 봤어요. 알파가 양수라고 그랬지. 잘했어. 좋아. 근데 막 A가 양수면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알파다. 알파가 양수라고 지금 돼 있네요. 됐나? 그럼 그게 지금 두 개를 더 알려주는 거네. 그치? 알파가 양수면 잘 봐. 이분이 양수신 거지? 네. 이분은? 양수. 그쵸. 음수가 더 크면 그 지구 종말이죠. 그쵸? 양수, 양수. 맞니? 두 근이 양수면 더한 건? 양수. 곱한 건? 그치. 아 이거 아름다워지네. 뭐? 뭐라고? 이 즐거워 이렇게. 자 한번 봐봐. A 부호가 뭐야? 음수. 그러면 여기 음수 음수 만나면 요거 없어지죠? 그럼 B가? 아 이거 양수라고 알려줄 수 있네. 자 그 다음 C 보자. A랑 C 한 개 0보다 크면 둘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죠? 그럼 C도? 아, 알파가 0보다 크다라는 걸 통해 우리는 ABC의 보호를 다 구할 수 있네. 됐나? 그럼 뭐 얘기 끝난 거지, 그치? 거래하다가 영화 보면은 얘기 끝난 거 같은데요? 이거 가방 탁 보면 잠깐만 이러잖아. 오해터. 그 가방 들고 막 나가면은 칼 맞죠? 박한솔 씨, 네? 어? 선생님이 칼 맞았다는데 웃으면 안 돼. 이상한 애들이네. 이렇게 맞는데. 아, 우리나라 영화 아니 아니 수업해야지. 새로운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하는 또. 어쨌든 요거 봅시다. 예의 해가 ABC랑 지금 똑같진 않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해와 좀 유사하겠네. 맞지? 그럼 알파랑 베타 있으니까 오늘은 2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이거를 정확히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내가 알파벳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뭐 지금 한 것처럼 합곱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겠다. 맞죠? 그럼 볼게. 이 식에 여기 오는 놈과 여기 오는 놈을 찾아주세요잖아. 그치? 맞죠?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한 것과 곱한 것밖에 우리는 알 수 없지. 근데 걔네가 알파벳으로 표현이 되니까 됐나 봐. 그치? 그럼 요거 요거 두 개를 세모별은 좀 떨어지는 세모 별이라 합시다. 그냥 끝 떨어지지만 세모 더하기 별이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10분의 1. 그리고 세모 곱하기 별표는 누가 되신다고? 10분의 1. 그러면 지금 얘네를 이걸로 만들어봐. 그 소리네. 맞죠? 그럼 만들기 쉬운 거 없나 봅시다. 10분의 1이 어떻게 만드니? 예분의 1 하면 되네. 맞죠? 예분의 예 하면은 이거 분의 이거 하면서 AA 약분되고 CB 되지. 근데 그 마이너스 되겠네? 이해됐나? 자, 뭔 소리시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분자에 있고 A분의 C가 분모에 있으면서 여기 마이너스 달면 플러스 플러스 되고 AA 약분되면서 C분의 B가 된다. 그 소리잖아. 됐니? 근데 A분의 C가 누구시고? 알파, 베타시고
위에 있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누구신데? 알파 플러스 베타시네. 됐나? 그럼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된 게 지금 C분의 B네. 됐나? 그리고 이거 뭐 우린 사실 좀 이제 좀 지적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보면 베타분의 1 되는 거고 이렇게 따로 보면 알파분의 1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러면 얘랑 얘가 얘랑 얘면 너무 좋겠죠? 맞지? 근데 지금 저렇게 내가 확신할 수가 없잖아. 알파 베타 더한 게 5야. 그럼 알파가 1이고 베타가 4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 거 우리 밑에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확실치 않으니까. 맞지?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C분의 A는 어떻게? 이거 뒤집은 거네? 맞나? 그럼 요거 뒤집은 거니까 얘는 금방 나오네요. 알파 베타 분의 1이지? 맞니? 아 그러면 얘랑 얘를 근으로 보면 둘이 곱한 게 요거 되는 거 맞나? 오케이. 그럼 걔네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부터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내가 원하는 답이겠지. 됐나? 그럼 정확히 요거도 합시다. 요런 관계잖아. 알파분의 1이 더 작죠? 됐니? 알파분의 1이 더 작지? 그럼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더 큰 거죠. 콜? 이게 되지? 알파랑 베타랑 지금 이런 사이인데 그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은 지금 둘 다 양수면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부등식 할 때 선생님 이런 거 얘기했다. 역수 취했다고 하지 말라고. 양변을 뭘로 나눴다고 하라고? 알파 베타로 나눴다고 하라고. 알겠니? 양변을 알파 베타로 나누면 알파 베타 곱한 게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변함없는 거죠? 그러면 베타분의 1, 알파분의 1 된 걸 지금 뒤집어 쓴 거 아니야, 그치? 됐니? 그리고 양수일 땐 역수취한 거 방향 바뀐다고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지? 됐나?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얘가 더 큰 거 됐지? 그러므로 마이너스 알파분의 1부터 마이너스 베타분의 1까지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그게 3번이지. 그죠? 무서워지? 무서워? 저요? 89번이 무섭니? 언니죠? 그래. 무섭죠가 아니죠? 그럼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죠? 병원에는 얘기해도 되나? 그 병원을 왜 갔어? 건강하려고 간 거야? 네. 아니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 왜 이렇게 웃어? 내 맘이야. 내가 뭔 상관인데? 아니 좀 놀랄 수밖에 없잖아. 선생님 입장에서 고1 여고생이 갑자기 저 병원 좀 갔다. 정신값 치료받거든. 굉장히 당황했어요. 약 잘 먹어. 나을 수 있다. 마음에 있는 거 치료되는 거야. 자, 90번. 90번은 이제 눈으로 풉시다. 눈으로. 음식은 또 눈으로 먹는 맛도 있거든. 보는 맛이 있어야 또 맛도 있는 거잖아. 또 우리 90번 같은 건 또 우리 눈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눈으로 이렇게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보자는 소리야. 첫 번째. 자, 2차 부등식이 두 개 나와 있는데 위쪽에 있는 부등식의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지금 나와있지. 됐나? 그러면 그 알파와 베타는 그 왼쪽에 있는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의 해가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 A.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뭐가 돼? 오케이. 그 알파랑 베타를 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밑에 있는 부등식을 봤더니 해가 알파 빼기 1로 하나가 나오고 베타 빼기 1로 하나가 나오잖아. 그러면 뭔 소리야? 왼쪽에 있는 거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의 해는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이다. 그 소리죠? 그럼 두 분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마이너스 2 한 게 두 분의 합이네. 근데 그게 얼마죠? 5니까 두 분의 합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위에 있는 걸로 다 해가지고 AB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좀 유형이 겹치는 문제라서 굳이 풀진 않았고요. 91번 봅시다. 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V 해가 절대값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돼있어. 됐니? 자, 우리는 사실 마이너스라는 기호에 대해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잖아. 요런 거 한번 살짝 볼까? 삼각형 하나 보이죠? 넓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2분의 1, AB 그러면 뭐 맛이 간 거죠, 그쵸? 왜? 좌표와 길이는 항상 같진 않지, 그치? 요 좌표가 A지만 길이는 얼마인 거야? 그쵸? 됐니? 이런 애들이 있다? 요거 A 음수인 거 알죠? 그러면 네! 그러면 음수구나! 뭐 이렇게 써. 아니야. 알겠지? 이거 하지 마시고. 요 좌표가 마이너스 얼마인데 걔를 A라고 써도 상관없잖아. 맞지? 그런데 요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거를 A라고 쓰면 이제 실수가 생기는 거죠. 됐니? 물론 이게 답 이러진 않지만 계산 결과 나중에 좀 실수가 들어있으니까 답이 틀리게 나오겠지. 그치? 어쨌든 요런 거 주의하시고요. 자, 마이너스 A 음수니? 그치, 모르는 거야. 그치? 여기, 선생님, 잠깐만. 잠깐만,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마이너스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게 음수인지. 그럼 질문. 양수 아니면 음수다. 맞아? 또 아니지.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뭐, 0인지, 뭐, 양수인지, 뭐, 음수인지, 뭐, 내 동생인지, 뭐, 모르는 거야. 맞아? 이 모르는 거잖아. 맞니? 문제 뭐 안 나와 있나?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럼 생각해보자.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온대. 오케이? 그럼 일단 생각 한번 해보자. A는 양수 음수 아니면 0이죠? 그치? A 0이라고 해보자. A가 0이라고 해보자. 지금 쌤이 하는 이런 행위를 수학에서 좀 고급스럽게 뭐라고 불러? 케이스 분류라고 부르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으면 이런 거를 다 풀어야 되는 거잖아 원래. 근데 원래 한 중3 정도까지는 항상 이럴 수밖에 없게 나오잖아. 맞지? 여자친구랑 뭐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 아 여자친구 아니야. 썸녀랑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 그러면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원래. 여자친구네 집 앞에 가서 2시간 기다린다. 이거는 중딩식 접근이죠. 그치? 일단 걔가 어떤 애냐를 케이스 분류를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지. 그치? 형이 아직도 눈이 그렇게 높니 좀? 굉장히 눈이 높아. 꼭 나중에 만족하는 사람을 꼭 만나길 바랍니다. 나 진짜 눈썹이 높아 눈이 높아. 아니 요즘에는 잘 나와 그 약 같은 게. 그리고 없는 거보단 좀 진한 게 나 진짜로. 그 내 친구도 진짜 눈썹이 연하거든. 그래가지고 맨날 눈썹 그리다 짜증내. 근데 딱 봐. 어? 남들 그릴 때 어? 화장만 하면 되잖아. 시간 줄어들지. 정돈만 하면 되잖아. 최고죠. 눈썹에서 거의 뭐 최고지. 이런 거. 수도 없으면 나중에 또 탈모 걱정해야 되는데 숱 많아. 그럼 얼마나 좋아. 남들 막 어? 머리 감을 때 막 살살 감아야 돼. 두피 세게 긁으면 또 떨어지니까 살살살 만질 때 너는 그냥 팍 어? 비달 사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볼게요. 자 A가 지금 0일 수 있고 양일 수 있고 음일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자. 물론 뭐 이 문제집의 답지에서는 그냥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고 풀었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자 A가 0이면 절대값 X랑 수직선에서 0까지의 거리를 절대값 X라 그러죠. 그러므로 절대값 3 그럼 뭔 소리야? 0부터 3까지 거리 그 뜻이잖아. 절대값 X가 5다 그럼 뭐야? 0부터 X까지 거리가 5다 그런 소리니까 X는 5랑 마오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절대값 X가 0보다 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맞니? 그럼
그럼 A가 0이면 잘 봐. A가 0이면 없죠? 이거 없지?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0보다 크죠? 그럼 넘어가면 X는 B보다 작다네? 해가 없는 건가? B보다 작다라는 해가 있잖아. 그럼 0이면 모순이 생긴 거죠? 그러므로 얘는 0일 수는 없네, 일단. 됐니? 그 다음 하나 더. A가 일단 양수면 어떻게 돼? 이게 양수면 절대값 X가 음수보다 작다잖아. 그럼 해가 없다는 소리랑 똑같죠? 절대값 X는 항상 양수니까, 0 이상이니까. 그럼 얘가 잘 봐. 지금 이렇게 된 순간 따지는 거야.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해가 없는데 A가 양수면, 봐봐,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면 이거 그려보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생겼는데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가 없을 수 있니? 없죠. 그러므로 무상황도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러므로 A는 뭐일 수밖에 없다?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일단 풀어보지. 됐니? 그리고 문제집에서 그냥 이러고 풀었지만 우리는 왜 음수가 되는지 살짝 알고 싶고요. 아예 듣고 가겠습니다. 자, 뭐하다 말았냐면 요거 지금 A의 부호가 양이냐 음이냐 또는 지금 91번하고 있다. 0이 될 수 있는지 양수일 수 있는지 음수일 수 있는지를 보고 케이스 분류를 해서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지금 내렸어. 맞지? 자, 그럼 A가 이제 음수라고 하고 봅시다. 자, 물론 A를 이제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풀어도 괜찮아. 이거 마이너스 A가 좀 꼴보기 싫으면. 근데 뭐 이 정도는 그냥 두고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겠죠. 어쨌든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그러면은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마상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런 식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절대값 풀면 A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A보다는 작다. 뭐 이런 범위가 나오겠죠. 됐니? 근데 이 범위가 이 부등식의 해입니다 라는 지금 소리잖아. 맞죠? 그리고 A는 지금 음수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봅시다. 일단 뭐 부등호의 방향과 해의 범위를 보고 이런 거를 말할 수는 있지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 둘이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의 해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근데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들이 지금 같은 애니까 두 근의 합이랑 곱을 얘기할 때 뭐가 좀 얘기가 나오겠네. 그치? 일단 두 근은 방향이 어때 서로? 아니 방향이랬다. 부호가 어때? 다르기 때문에 둘이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은 같죠?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0이 되죠. 그럼 두 근의 합이 0이란 말은 요 X의 계수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A가 가능한 값은 뭐뭐 있니? 불마 1. 근데 음수라고 했으므로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러면은 요거 업데이트 한번 하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으로 바뀔 것이고 1부터, 아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둘의 곱이 여기서 마이너스 B가 되겠다. 된다? 두 근의 곱이 얼마니까? 마일이니까 1과 마일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 1이네. 그럼 B는 1이 된다. 그러므로 A, B를 다 구할 수 있겠죠. 91번 문제는 쌤이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너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어떤 중간중간에 해야 되는 생각 같은 거지.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제 풀 때 그렇게 빨리 풀, 아니 이렇게 다 생각하면서 천천히 풀진 않고 당연히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다라고 풀겠지만 결국 그런 판단 안에는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선생님 되게 쉽네요. 얘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하면 A 금방 나오네 가 아니라 왜 A가 그렇게 됐는지 좀 이런 생각을 너네도 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다음에 92번도 봅시다. 자, 92번 보면 2차 함수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일단 부등식이 좀이 아니죠. 많이 이상해. 3- 절대값 X가 0 이하라고 이렇게 돼있고 FX는 지금 마일과 2라고 돼있죠.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돼있지? 자, 그럼 봅시다. 만약에 이게 그냥 X였다면
만약에 b. 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됐다 하면 무슨 소리니? 인수분해가지고 풀라는 게 아니죠.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가는 논리는 항상 몇 가지다? 두 가지. 첫 번째, 대수적으로 풀어가는 논리가 있죠. 예를 들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입니다 라고 이런 방정식이 있으면 부등식으로 합시다. 방정식 먼저 하자. 방정식이 있어. 그럼 얘를 대수적으로 푼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첫 번째 괄호와 두 번째 괄호를 뭐로 보는 거야? 숫자로 보는 거. 이런 걸 대수적이라 그러죠. 그러면 숫자 곱하기 숫자가 0이 되려면 둘 중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x는 뭐일 수 있다? 마일. 그 다음 뭐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대수적인 거지. 함수적인 관점이 두 번째죠. 함수적인 건 뭐냐? 좌변에 있는 걸 뭘로 봐? 그래, 함수. 우변에 있는 것도 뭘로 봐? 함수. y는 0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니? x축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어떤 2차 함수와 x축의 뭐? 교점의 x좌표 찾기라는 문제랑 같죠. 그래가지고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1,0이고 얘가 뭐가 돼? 3,0이 있잖아. 맞니? 그러므로 걔를 직접 숫자를 골라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에는 그림보다는 대수적인 게 편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이게 어떤 숫자가적인 느낌으로 풀 수가 없을 때 뭐가 편해? 그림으로 푸는 함수적인 게 편하죠. 부등식도 마찬가지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부등식이다. 만약에 대수적으로 본다면 뭐야? 숫자 둘을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소리지. 그러면 둘의 부호가 같다라는 소리니까 둘 다 플러스인 거 하나, 둘 다 마이너스인 거 하나 이렇게 풀잖아. 맞니? 그래서 둘 다 플러스인 게 3보다 큰 거고요. 둘 다 마이너스인 게 마일보다 작은 거지. 그래가지고 범위가 두 개 나오는 거 아니야. 맞나? 근데 그런 거 말고 함수적으로 풀 때는 어떻게 돼? 왼쪽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무슨 값 중? y값 중. 여기에 x를 대입한 게 y값이잖아 지금. 그쵸? y값 중 누가 큰 게? 왼쪽에 있는 게 큰 부분을 찾아주세요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2차 함수의 y값이 큰 부분은 어디가 되죠?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지. 맞나? 그러므로 이런 데에서 x의 범위는 x가 마일보다 작거나 같은 데랑 3보다 크거나 같은 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방고등식은 항상 대수적인 풀이와 함수적인 풀이 중에 하나고요. 중에 뭘 선택할지가 실력인 거지. 그치? 맞나? 자, 그럼 보자. 지금 fx라는 식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 물론 얘를 식을 세워서 접근해도 되지만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일단 봐봐. 얘를 우리는 뭘로 봐야 돼? 이 함수와 이 함수 중 x축이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주세요라는 물음이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 이 중에 답은 얼만큼이 되겠어?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x의 범위가 답이 되니까 마일부터 2까지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원래. 됐니? 근데 지금 안에 들어있는 게 어때? 안에 들어있는 게 어때?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어떠냐? 행복하니? 싫죠? 불행하고 막 속상하잖아. 그래서 수학 문제 풀 때 이런 건 당연하지. 지저분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치워놔줘. 복소수 공부할 때 I가 있으면 I를 뭐하고 싶어? 없애고 싶었어. 그치? 물론 뭐 신현이는 다선한다고 했지만 복소수 풀 때 기본 생각이 뭐야? I가 있으면 I를 없애고 싶다가 그 문제의 보통 풀이 방식의 시작이잖아. 마찬가지로 이런 이상한 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아, 저 더럽네 진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더러우면 더러워 이러고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더러운데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집에 갔는데 우리 방 책상이 더럽게 돼 있으면 뭐 내 책상인데 어떡해. 치우면 또 엄마한테 뭐라 하면서. 그치? 내 책상 치우지 말라니까! 막 이러면서. 지금 치우던가 지가. 어쨌든 지저분한 거 보이면 뭐라고 해야 된다? 얘를 치워놨시다. 알겠니? 그러면 3- 절대값 x를 뭘로 뭐 t 이런 걸로 치환해봐. 왜 치환했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못 풀게 했으니까. 알겠니? 식이 어떻게 돼? f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죠? 됐나? 그럼 얘를 y는 fx지만 그냥 y는 ft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fx든 fa든 ft든 뭔 상관이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땐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쵸? 됐니? 근데 우리가 푸는 문제는 지금 T야? 아니야? 아니니까 T를 다시 원상복구 해줘야겠죠. 속상하지만. 근데 이 더러운 게 여기 들어있을 때랑 여기 들어있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른 거지. 그치? 이거는 손도 못 댈 것 같았는데 여기 있는 건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좀 만져볼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잖아. 되죠? 보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뭐가 돼? 3 마이너스 절대값 X가 될 것이고 이쪽은 2가 되겠지. 제일 먼저 양변에 얼마 빼?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절대값 X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얼마 곱해? 그럼 이 방향 싹 바뀌죠? 그러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잘 봐. 여기까지 왔죠? 그럼 이제 아름다워졌어. 그럼 잘 봐. 이해했겠죠? 부동식 몇 개? 그냥 이게 바뀌는 거 아니야? 부동식 몇 개? 두 개. 왜 두 개 됐지? 이런 부동식 한 개. 벗기라고. 이런 부동식 한 개. 됐니? 그리고 빨간 거랑 노란 거의 합집합이 답이야? 교집합이 답이야? 그래.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하니까. 됐어? 그럼 보자. 빨간 거 벗길게.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1과 마일의 사이야? 바깥이야? 그래. 바깥 양반.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힘들어 샘도 상담 전화가 몇 통이 오는 거야 씨. 수업만 하고 집에 가고 싶구만. 월요일에 비도 오고 말이야. 비가 좋냐 눈이 좋냐? 둘 다 싫어? 다 싫어 그냥? 때려 부수고 싶어? 애는 낳고 싶고 때려 부수고 싶어? 근데 참 요즘에 저런 생각 가꾸기가 쉽지 않아. 다 보통 어떠냐면 너 나중에 커서 결혼할 거야? 그러면 결혼 안 할 건데요? 안 할 거라고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복소도 얘기하다가 이제 아이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아이 요즘 저출산 문제로 문제야 했더니 막 아이 많이 낳고 싶은 사람이 있냐 했더니 되게 수줍게 8명 정도? 이런 애는 없잖아. 범이냐? 대단해요 진짜. 이런 아니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쌤 또래만 해도 이렇게 내 친구 같은 애들 보잖아. 그럼 막 다 독신주의야 왜? 힘드니까. 삼포 세대라 그러잖아. 연애 결혼 육아 포기하고 막. 어? 나는 이제 자의적이진 않지만 농담이고. 아나도 나이 먹으면 가야지. 아직 멀었어. 이제 내일이 쌤 몇 달 같아. 진실되게 얘기해봐. 너 자신을 속이지 말고. 20대. 20. 아우 좋다. 동의하는 표정, 동의하는 거지? 그래. 떡소를 날리며. 20대 말. 네, 믿기지 않겠지만 다들 다른 사람 놀라고. 30살이야. 믿기지 않겠지만. 농담이야. 근데 참 이런 말하고 웃기지만 쌤이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쌤 20살, 20대 초반 중반에 놀라지만 되게 괜찮았었거든. 근데 그때 친구들 중에 그때가 아니야. 중학교 막 친구들 보면 정말 썩어있는 애들이 있어. 얼굴 썩어있고 막 까맣고 막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할아버지가 또 어려서 중학교 때 그 편의점 가면 보통 술 같은 걸 안 팔잖아 고딩한테. 근데 파는 애가 있어. 그런 애가 들어가면 이제 뚫렸다고 표현하거든. 이제 걔가 고등학생인데 누가 봐도 고등학생이 아니야. 들어가서 소주 두 병을 사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띡 2,000원이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지금 만나잖아? 그때랑 똑같이 생겼어. 진짜로. 나같이 약간 좀 옛날에 좀 해봐 꽃다웠던 사람들은 막 빨리 지는 거야. 뭐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그냥 옆에 이렇게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여자인데 막 굉장히 막 얘가 상태가 안 좋아. 걔는 죽을 때까지 그 상태거든. 맞나? 여자애들도 오빠인데 아니면 동생인데 막 얘가 벌써 80대야. 걔는 죽을 때까지 80대 얼굴 그거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래형 동안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냥 젊을 땐 되게 좋았는데 급속도로 이제 딱 망하더라고. 짜증이 나요.
매일 밤 다이어트를 결심하는데 이제 먹으면서 결심을 하지. 내일부터. 내일 밤부터. 내일의 내일은 또 내일이니까. 자, 여튼 여기 이제 빨간 거 1번이 이렇게 되고요. 2번은 절대가 맥스가 4보다 작다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사부터 4까지. 그러면은 여기가 마사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됐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빨강 노랑의 교 집합이니까 요분들과 요분들이 답이 되겠죠. 됐니? 근데 문제에서 뭘 원해? 정수 x의 개수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4개, 그 다음 이쪽에도 4개, 일단 답은 몇 개? 8개 써주면 되겠죠. 근데 저거요, 1t가 t였잖아요. 응? 저 가로는 t축이에요. 어디? 아니, 그럼 t가 되겠죠. t축이에요. 응. 그게 t축이라 가정한 거예요. 그럼 y는 fx도 네 번째로 f 이거 바꿔도 되잖아. 굳이 누가 꼭 x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자유롭게 하면 돼. 물론 문제 안에서 우리끼리 약속을 하면서 하는 거지. x 대신 t축을 썼다. 이렇게. 자, 다음. 자, 93도 봅시다. 93도. 아, 참. 시간을 많이 까먹었네. 자, 이 차함수 y는 fx라고 돼 있는 놈이 요렇게 돼 있는 아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가정하자고요. 알겠니? 근데 요 점에 뭐라고 써있냐면 알파 베타라고 써있죠. 여기 알파 베타,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인 상태죠. 그냥 여기 알파가 음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나한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얘가 y는 fx인데 y는 fx의 요런 그림인데 나보고 구하라는 게 뭐냐면 알파 베타보다 크고 x 마이너스 알파보다 작은 그 해를 구하라. 일단 뭐 만만하지 않죠. 얘기했지만 알파 베타 막 어? 막 시 어? 막 없잖아. 숫자 없죠? 그럼 이런 거는 대수적으로 풀 수가 없지. 인수분해가 돼야 뭐 삐리딱딱 할 텐데 그게 안 되잖아. 됐니?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뭘 해야 돼? 함수적으로 이걸 봐야 돼. 됐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동식 몇 개라고? 두 개라고. 어떻게 두 개야? 이쪽에 있는 분 1번 분, 이쪽에 있는 분 2번 분, 그리고 1번 분과 2번 분의 교집합이 우리가 원하는 답. 됐나? 어렵지 않죠? 1번 분 보자. 뭐라고 돼야 돼? 1번 분 알파 베타보다 fx가 크다. 봐봐, 둘 다 함수죠. fx는 예고, 알파 베타는 뭐야? 상수 함수지. y는 3, 이런 거 어떻게 생겼나? 물론 상수 함수는 우리 수투 때 배우는 거지만 그 정도는 간단히 합시다. y는 3, 그럼 어떻게 생겼어? 요래 생겼지. 그럼 y는 알파 베타, 그러면 그분 어떻게 생기셨어? 여기 알파 베타가 딱 써있네. 요래 생기신 분이시지. 됐어? 이해되나? 그리고 fx는 어떤 분? 이분. 맞니? 되죠? 근데 누가 위에 있어야 돼? fx가 위에 있으셔야 하니 내가 원하는 만큼은 지금 등호는 안 들어가잖아. 요거보다는 여기가 지금 요쪽에 있는 요놈이겠죠. 그쵸? 이거보다는 큰 쪽, 그리고 얘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치? 요거보다는 작은 쪽, 이렇게 되겠네. 됐나? 이해되죠? 그러면은 일단 1번의 해, 첫 번째 여기가 x가 0이잖아. 그쵸? y절편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쪽 부분은 x가 0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는데 문제가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됐나? 근데 나는 여기를 알아. 이걸 딱 반으로 쪼갠 이 하얀 선을 뭐라고 불러? 축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럼 축의 방정식은 얘랑 얘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와 얘의 무슨 점이니까? 중점이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이거 두 개. 그리고 이거 베타 빼기 알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중점은 얘랑 얘랑 더하고 2로 나누는 거잖아. 요 정도는 되죠? 그럼 얘는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란 말이지. 근데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점은 2차 함수가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양쪽 모양이 대칭이다야. 맞죠? 그래도 우리 뭘 알 수 있죠? 요만큼과 요만큼의 길이가 어떻다? 그래. 그래서 이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면 이거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 됐나? 그러므로 요 점의 x좌표가 뭐야? 2분의 0이랑 2분의 0 더하면 뭐 돼? 0 되는 거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괜찮니? 이해됐나? 요거를 기준으로 양쪽 모양이 같죠? 맞나? 그래가지고 이런 거 했잖아. 2차 함수 할 때. 2차 함수가 요지랄로 생겼대. 얘가 뭐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 내 동생이래. 자 근데 여기다가 내가 비춰가지고 이걸 돌아가는 것 같아. 얘는 y는 뭐 1부터 아 해가지고 땡땡땡 언제까지 y는 1억까지 그었대. 오케이? 그때 이거 더하기 이거 x좌표 말하는 거야. 이거 더하기 이거 얘를 x1 얘를 a1 b1이라고 하고 a2 b2라 그러고 a3 b3라 그러고 a 1억 b 1억이라고 한대. 얘네 다 더하래. 이런 문제. 이게 x는 얼마니까? 2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만큼과 요만큼 거리가 같겠잖아. 대칭 모양이 되려면, 그쵸? 그럼 요만큼 길이가 얼마인지 내가 알아볼라? 모르죠. 그러니까 얘는 2 더하기 뿅이라고 쓸 수 있지. 근데 얘는 그만큼 뒤로 뺀 거니까 2 빼기 뿅이라고 써도 돼야 돼? 그러므로 둘이 더하면 무조건 얼마다? 그래, 얘네 둘이 더한 것도 그러니까 4가 1억개니까 답은 4억 되겠죠. 됐니? 이게 이제 2차 함수의 대칭성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지금 요만큼과 요만큼이 같은데 그게 이거랑 이거죠.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가지고 얘는 x가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1번에 해네. 맞지? 콜? 자, 두 번째. 이제 뭐야? 두 번째가 뭐죠? fx가 x-알파보다 작은 부분. 쫄지 말자. 이거 1차 함수 아니니? x절편이 얼마고? 0. 아니, 마이너스 알파. 그래, 마이너스. 어? 아니, 씨. 얘들아, y는 x-알파면 y절편은 마이너스 알파고 x절편은 얼마야? 그래, 그러니까 여기 지나는 애지만 여기. 맞지? 그럼 쟤는 어떻게 생기셨을까? 여기가 알파겠죠? 아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 마이너스 알파겠지? 기울기가 1이잖아. 맞아? 어떻게 생기셨어? 이지랄로 생기셨겠죠? 맞아? 근데 누가 위에 있어야 돼? 직선이 위에 있어야 되지. 그럼 잘 봐. 얘를 기준으로 왼쪽은 아니네. 얘부터 저 위에 가면은 이분이랑 이렇게 만나시겠지. 맞아?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답이네. 그게 직선이 위에 있는 부분이죠. 콜? 되니? 그럼 보자. fx에 대한 식 내가 지금 알 수 있어 없어? 아니 알파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걸 내가 지금 누군지 모르잖아. 이거 그치? 그럼 얘를 구하려면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fx라는 식이 필요하네. 근데 fx에
X의 변이 알파 베타니까 쟤 뭐라고 쓸 수 있어? Y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혹시 뭐 최고차항이 얼마나 나와 있나? 안 나와 있죠? 그럼 보자. 얘가 이건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쪽에 X 마이너스 알파라고 돼 있는 거야. 됐나? 뭐 양변 나눠도 되지만 이거 이항 시킬게요. 이게 넘기면 이렇게 되지. A에 괜히 또 전개하지 마.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이걸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야 답이 나오잖아.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고 빼기 X 마이너스 알파라고 돼 있는 거고 얘와 얘의 공통인수가 있죠. 맞니? 그럼 X 마이너스 알파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알파고 AX 마이너스 A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아니 아 소리 근데 Y절편이 알파베타구나. 그러면 잘 봐. Y절편은 A 알파베타잖아. 근데 알파베타니까 A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요거 1이라는 거 알려줬네. 어 미안. 그럼 요거 이제 1이고 요것도 1이네. 됐나? 그럼 범위는 알파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야? 베타 플러스 1까지. 그러므로 여기가 얼마다? 베타 플러스 1이다. 됐나? 그러면 두 번째 범위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만 보고 끝내자.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 플러스 1까지야. 됐니? 근데 문제도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치? 근데 아우 마음이 아파네. 끝내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두 번째 구간이거든. 맞니? 근데 첫 번째 구간이 뭐야? 0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여기부터 요렇게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큰 구간이니까 여기보다 요렇게 되는 거죠. 됐나? 내가 원하는 건 두 범위의 교집합이 답이니까 어디가 답인 거야?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답이겠죠. 맞나? 값만 불러서 끝내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파부터 0까지. 그 다음 여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파 플러스 베타부터 베타 더하기 1까지. 됐니? 다음 시간은 제 시간에 시작합시다. 아 그리고 처음 본 사람들은 당황할 수 있는데 빠진 애들 그 결석생들 보라고 찍는 거니까 당황 안 해도 돼요. 내가 나오진 않아요. 자, 94. 원들이 뭐하고 있죠? 원 몇 개? 3개. 이 중에 이과를 갈 친구들은 기하와 벡터라는 이제 도형만 다루는 책을 또 봐. 아주 재미있어요. 나도 진짜 그거 가르칠 때 그림 그리기 너무 힘든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중막 도형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이 뒤에 배우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그 도형을 좌표에다 갖다 놓고 막 식세우는 그런 이상한 것들. 얘네가 제일 기초거든 거기서. 근데 중막 도형이 보통 우리는 잘 안 돼 있어. 보통 막 이래. 1학기 때 점수 좋고 2학기 때 안 좋았던 애들 있죠. 1학년 때. 아니 중 1, 2, 3 때. 왜? 2학기 때 도형하거든. 1학년 때 합동하고 2학년 때 달문하고 3학년 때 직각삼각 회랑 원하잖아. 근데 그런 게 조금 잘 안 됐던 친구들이라면 앞으로 도형 나올 때 신경 잘 써야 돼요. 선생님 저 문과인데요. 문과 가도 똑같다. 기하 벡터라는 책은 없지만 분명히 도형을 주제로 어려운 문제 두세 문제는 나와. 그리고 그 4점짜리 두세 문제 가지고 1, 2, 3등급은 갈리는 거 알죠? 그러니까 도형 나오면 물론 이거 쥐뿔도 아닌 그냥 원이지만 신경 써서 수년이 뒤에 문 좀 달아줘. 신경 써서 내가 이런 모양의 도형에서 뭘 배워야 하나 이런 거 잘 가져가. 얘기하는 걸 모르진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에 띵 나오면 모르는 거지. 일단 거기 원 3개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도형들이 여러 개 겹쳐져 있다고 느낍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도형이 겹쳐져 있는 걸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 그 도형들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 있어야 돼. 알겠나? 그리고 그 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해? 접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아직 원의 방정식을 배우기 전이니까 뭐 자세한 정리는 안 나와 있지만 일단 보자. 원과 원이 이렇게 접한다고 하면 요 중심과 아니 너무 높다.
요 중심과 요 중심을 이렇게 잇잖아? 그럼 잘 봐. 원과 원이 접한다는 건 몇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야? 한 점. 그러면 그 한 점을 지나가는 선이 있겠죠. 그럼 그 선은 얘의 입장에서 뭐야? 접선. 얘의 입장에서 뭐야? 근데 그 접점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접선이 요래 지나간다 치면 접선과 접점이 이루는 각도는 몇 도야? 근데 얘네 둘 다 90도죠. 맞니? 그래서 얘네 둘이 얘랑 얘랑 얘가 한 직선 위에 있어야만 이런 모양이 되죠. 됐니? 뭐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아, 얘네가 접한다 그러면 1번 중심과 2번 중심과 접점이 다 어디 있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 되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문제는 이런 원을 누군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원이 한 원에 외접한다라고 말할 수 있네. 안에서 접하면 내접, 밖에서 접하면 외접. 그치?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를 보면 세 원의 중심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일단 힌트는 줬고요. 그치? 아, 괜히 이렇게 그랬나? 외접보니까 그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봐봐. 요쪽과 요쪽에서 외접한다라고 합시다. 알겠니?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이은 게 저 큰 원의 입장에서 뭐야? 지름이겠지. 그럼 잘 봐. 큰 원의 지름은 작은 두 원 지름 더한 거랑 같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은 작은 두 원 반지름 더한 거랑 같은 거지. 이로 남은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첫 번째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6이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그 두 반지름을 그냥 편의상 R1과 R 대문자를 썼니? 안 썼죠? R2라고 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 된다? 3, 아니 위에도 더해. 3 된다. 요 소리죠? 맞니? 요거 가지고 이제 뭐 문제 푸는 거네. 6이 되겠죠? 미안해. 나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자. 자,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원래 넓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래. 됐니? 원래 넓이는 큰 원의 넓이니까 얼마? 36, 8. 계산할 때 그냥 파이 빼고 맨 마지막에 붙이면 되겠죠? 36. 그럼 얘의 3분의 1이면 뭐? 그러면은 그 노란 부분이 그 친구들은 그 여기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바깥에 이렇게 복사한 친구들은 당황하지 말고 보면 돼. 그쪽에 있는 넓이가 12보다 크다. 그런 뜻이네. 됐죠? 뭐 굳이 36의 3분의 1이라고 볼 필요는 없지. 그냥 12인 게 보이니까. 그러면 그 노란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전체 원의 넓이에 더 뭘 빼? 그래, 두 개의 원 다 빼면 그게 12보다 크다. 이렇게 식세우란 소리죠. 됐니? 그럼 시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일단 얘를 R1, 얘를 R2라 그러면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36에서 R1 제곱 빼기 더하기 R2 제곱한 게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파이는 지금 안 쓴 거야. 그냥 귀찮아서. 됐니? 콜? 근데 봐봐. 나한테 물어보는 건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최대를 물어보고 있죠. 맞나? 그럼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 두 개를 갖고 풀라는 게 아니라 큰 원 반지름 하나만 놓고 풀라는 소리네. 됐죠? 그럼 뭐 R1을 큰 놈이라 치면 작은 놈의 반지름은 뭐라고 아이디어냐? 작은 놈의 반지름은 뭐라고 할 수 있어? 6 마이너스 R1이라고 쓸 수 있죠? 됐니? 그럼 그냥 R1을 X라고 놓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면 돼? 36 빼기 큰 원의 넓이는 X제곱이고요. 작은 원의 넓이는 6 마이너스 X제곱 쓰면 되겠죠? 플러스 6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이 12보다 크다. 됐나? 맞죠? 정리만 합시다. X제곱이랑 X제곱이랑 2X제곱이죠? 그러면 요거 넘어오면 24고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2x니까 플러스 돼서 플러스 12x 36인데 빼면 마이너스 3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같다 많이 크거나 같다. 맞죠? 짝수 될 테니까 양변 마이너스 2로 싹 나눕시다. 그럼 얘는 x제곱이고 마이너스 6x고요. 마이너스 12를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플러스 6. 됐나? 뭐 사이값 나올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 물어봤죠? 맞니? 그럼 최대값이면 이 근을 구했을 때 여기 있는 값 말하는 거잖아. 됐나? 그럼 이거 근만 구하면 되겠죠? 얼마? x는 5분의 1분의 3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고 플러스 루트 9 빼기 6이니까 3이 여기 들어가는 숫자네. 됐나? 원래 풀마에서 마이너스는 여기 들어가는 애죠? 근데 내 최대만 구하랬으니까 3 플러스 루트 3 구하면 되겠고 이상한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95. 아, 95. 속도가 늦어지는 바람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애매해졌네. 자, 95 보자. 오랜만에 눈으로 한번 봅시다. 95. 자, 기억 보면 뭐라고 돼 있니? A가 0이 아니라고 돼 있네.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눌 수 있다? A로 나눌 수 있다. 자, 양변을 A로 나누면 그렇게 된다. 맞아? 왜 틀리죠? 음수일 수 있어서. 그럼 잘 봐. 그거 틀린 거니? 이것 외에 다른 답도 있는데 빼트려서 틀린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됐나? X가 1이면 1과 2라고 써줘야지 1만 쓰면 틀리는 거잖아. 얘도 답이지만 다른 답도 있는데 걔를 빼먹은 거야. 기억 틀렸고요. 니은 보자. B가 0이 아니라고 하시네. 아, 썰리다. 니은부터. 벌레가 막. 누구야 벌레 입고 들어온 사람? 난 아니야. 아, 아니야. 맞나? 그래. 아니야. 벌레 좋아하니? 아 진짜 여러분 벌레 때문에 너무 싫어. 모기, 파리 막 이런 거 날벌레. 진짜 싫어. 쌤이 대학생 때 자취하는데 벌레가 생긴다는 걸 몰랐다. 춥니? 괜찮아? 더워? 그래. 아무 느낌 없니? 미안하다. 음식을 먹잖아. 근데 이제 곧 대학 가서 음식이 상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 아니 진짜로 내가 관리를 안 해서 엄마가 해주잖아. 냉장고 안에 달걀을 넣어놨다? 오래된 것 같아. 근데 이제 오랜만에 계란 후라이를 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이제 계란을 꺼냈어. 계란을 탁 깼는데 그걸 계란을 깨면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 계란이 이렇게 쫙 나와야 되잖아. 식용유가 막 콕콕콕 있으면 탁 깨면 쫙 이거잖아. 근데 계란 이제 깰 때 이렇게 아니 원래 안 그러고 원래 너네 계란 흔들어봐. 속이 흔들리니? 네. 그 아, 상한 거야? 아니 알이 이렇게 꽉 차 있잖아 안에. 흔들면 흔드는 느낌이 안 나. 근데 일단 이렇게 깨기 전에 스냅을 주잖아 이렇게. 근데 뭔가 덜컹거리는 느낌이 들어. 어? 삶은 계란이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느낌이 쇠하잖아. 턱 깼더니 그 달걀이 그 중국 음식 보면 닭 개 병아리 들어있는 달걀 같은 거 있어. 뭐 삭힌 무슨 알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무슨 이렇게 약간 투명하면서 안에 이렇게 노란 노른자가 있는 그런 어떤 묽은 덩어리가 툭 떨어지는 거야 아래 형태로.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러면 뭐야? 이러고 뭘까? 막 이러고 이제 만지기 싫은 거야. 아주 냄새가 고약했어. 그래서 어 왜 이런 게 나오지? 이러고 굉장히 당황했거든. 네이버에 쳐보니까 상한 거야. 아 하겠구나. 물도 상해. 물도 보리차 이런 거 아니? 이 얘기도 내가 나중에 해줄게요. 보리차 상한 거. 그래갖고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설거지를 이제 안 하고 쌓아놓으면 거기 날벌레 같은 게 여러 개가 껴. 근데 컴퓨터로 막 게임을 하고 있으면 날파리 같은 게 이러고 날아가. 그럼 에이씨 이러고 또 있으면 또 이러고 날아가는 거야. 근데 병이 있으면 근원지를 찾아서 이제 없애야지. 그 병에 어떤 잔 그 아픈 것만 이렇게 뭐라 하지? 진통제를 먹어서 낫지 않거든. 날파리가 막 계속 날아다니는데 날파리를 하루 종일 잡는데도 날파리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 세수 때 가보니까 이제 파리들이 어서와 막 이러고 있는 여기였구나 이러면서 F플라를 막 세면대요.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벌레가 있어요. 그랬었죠. 근데 또 깔끔하게 하고 살아. 아 진짜. 아우 생각도 잊어 벌레. 자, 그 다음 니은 뭐하다 벌레가 나왔어. 벌레가 지나갔어. 비가 0이 아닐 때 걔가 해가 항상 존재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X 제곱 플러스 BX가 0보다 작다. 그럼 일단 보자. 2차 부등식이니 그치 모르죠. 그러므로 B가 모인 상황에 아, A가 모인 거 0, 양, 합시다. 자, A가 0이래. 1론 상황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돼? bx는 0보다 작죠? 근데 b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b로 나눠도 되잖아. 물론 양인지 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리하면 해는 나와. 그럼 a가 0이면 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a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잖아. 근데 a가 잘 봐. 양수라고 하면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한 애는 0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무조건 존재하죠. 끝없이 올라가니까. 그럼 이거는 무조건 해가 존재하네요. 됐나? 이해됐니? 그 다음 봐봐. A가 0보다 작은 때도 봐봐. 위로 볼록하니까는 0보다 작은 부분이 아이고요. 뭐라? 아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요게 A인데 반대로 했네.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데 위로 볼록할 때는 아래인 부분이 무조건 있죠. 근데 반대로 썼다. 0보다 클 땐 아래로 볼록한데 걔가 0보다 작은 부분에 있는지는 알 수? 그래서 뭘 따져봐야 돼? 판별식. 그래 모른다가 아니라 판별식을 보면 알지.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 a씨니까는 걔가 판별식이 b제곱이네. 근데 b가 뭐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0 이상이야? 0수야? 그래 얘는 원래 실수 제곱은 0 이상이지만 얘는 이상이 없죠. 0인 거죠. 아 0인 거예요. 0보다 큰 거죠. 됐니? 그러면은 얘의 해는 아 미안. 얘의 판별식은 0보다 크다니까 항상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는 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 0보다 클 때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그러면 아래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어쨌든 있다. 됐니? 그러므로 A가 0이든 음이든 양이든 무조건 해는 존재하는 마지막으로 앉는 그쪽이 범인이야. 아니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앉기만 해. 시현이 머리 감았어? 어제도 감았어? 아침에 감았어. 아침에 아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자들은 여자 비하 아닙니다. 머리 감았다의 기준이 어제 밤에 감은 것도 오늘 감았다 그런다? 12시 넘었다 이거야. 머리 감았어? 응? 언제 감았는데요 그러면? 오늘 감았어 이렇게 하지 언제 감았다고 안 해. 언제 감았냐니까. 어제 새벽에 감았대. 새벽에 감았어. 아침에 앞머리만 감았어. 아침에 감았어요. 감은 척하고 있어. 전까지 감았어 여기까지? 샤워하면서 감았어. 샤워를 한.. 너 갖다 붙이는 거 봐. 머리만 감고 물만 묻혔잖아 몸은. 아니에요. 다 씻었어? 잘했어. 깨끗이 씻자 우리 친구들 위해. 자, 아 디귿 남았죠. 아 당황스럽네. 자 그다음 디귿. 디귿 뭐라고 돼있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봅시다. ax 제곱 플러스 bx가 0보다 크면 이라고 했어. 맞니? 모든 실수 x에 대해 봐봐. A가 봐봐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A, B는 어떤 애가 나옵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뒤에 A, B는 0이다 무슨 뜻이죠? A, B는 0이다 무슨 뜻이야? 그렇지 둘 중에 0이 있다야. 둘 다 0이든 하나는 0이든 그치? 그 뭔 소리야? 얘가 모든 실수라는 해를 가지면 둘 중에 무조건 0이 있습니다 이 뜻이잖아. 확인하자. 첫 번째 A가 0이 일단 끝. A가 0이면 B가 뭐든 간에 어쨌든 뭐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도 뭐 공부하는 와중이니까 A가 0이면
bx가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 b는 크거나 같기 위해서 b는 뭐여야만 하죠? a가 0이면 이렇게 되지. 1차 함수가 0 이상일 수 있나? 있지만 항상은 못하잖아. 그러므로 b가 뭐일 수밖에 없어? 그래야 y는 0은 계속 0이니까 걔는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는 a가 0일 때 무조건 b는 뭐여야 해? 0이어야 하니까 a가 0이면 통과. 둘 중에 0이 껴있잖아. 두 번째, a가 양수래.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게 x축보다 위에 있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두모 있으니까. 그러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네, 그렇죠? b제곱이네. 왜냐면 상수항이 없잖아, 그렇죠? 그럼 b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래. b제곱 한 개 0 이하면 누구뿐이었니? 아, 그러므로 a가 양수일 땐 b는 음수구나? 왜 이래? 0이구나? 그쵸? 됐나? 세 번째 a가 음수일 때 봅시다. 아래로 볼록한 놈이 아, 왜 한숨 왜 해요? 위로 볼록한 놈이 항상 0보다 위에 있어요. 오케이? 위로 볼록한 놈이 항상 0보다 위에 있어요. 불가능하잖아. 뭐야? 근데 음수면 위로 볼록한데 항상 위에 있을 때? 일단 보자.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는데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잖아. 그럼 위로 볼록한 n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 a는 0이 아니야. 0보다 작진 않다는 소리지. 왜냐면 문제에서 된댔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면 해가 안 나오네. 맞죠? 그러므로 a가 0일 땐 둘 다 0대로, a가 0보다 클 땐 b가 0 나올 수밖에 없고 a가 0보다 작을 땐 안 돼. 그러므로 요럴 때는 둘 중에 0이 꼭 껴 있죠. 됐니? 그래가지고 둘 다 맞네요. 그게 이제 95번 얘기였고요. 그리고 아 참 오늘 또 양이 맘에 안 드네요. 중간에 한 시간 빠지네. 96번 별표. 자, 뭐라고 돼 있니?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mx 그리고 플러스 2m 플러스 3 잘 봐.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커주세요 라고 했고 이런 걸 우리 2차 부동식이라고 하는데 m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대수적으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뭘로 푼다? 함수적인 느낌으로 푼다. 됐니? 문제에 만약에 x의 범위가 없었다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선 아래로 볼록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되죠. 맞니? 근데 범위가 있지. 맞아? 항상 위에 있어주세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항상 위에 있어주세요라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항상 위에 있기만 한 거 외에 답이 더 있을 수도 있지. 무슨 소리야? 여기 0이고 여기 4가 있으면 항상 위에 있으면 되잖아. 됐나? 근데 항상 위에 있지는 않지만 저쪽에선 위에 있는 것도 답이 아니야. 이렇게 생긴 모양 답이 아니야? 답이죠. 그러므로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만 답으로 쓰면 모자라겠죠. 다른 이상한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이상한 답들도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불러? 근의 분리라고 부르죠. 됐나? X값의 이런 형태에서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한 개수들의 범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실근 갖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판별식이 0보다 뭐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지만, 그거 외에 1과 5 사이에서 실근 갖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면 범위가 더 있는 거잖아. 판별식만 가지고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풀었고, 근의 분리는 뭘 따지죠? 1번 판별식, 2번 추계방정식, 3번 꼭 양수거나 음수여야 하는 함수값, 이거 세 개를 따지지. 맞죠? 됐나? 자, 그래서 얘는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추계방정식의 위치를 기준으로 나눌게. 어떻게 풀든 상관은 없다. 근데 추계방정식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를 기준으로 나눠서 풀게. 왜냐면 추계방정식이 이 사이에 있을 때 무조건 위에 동동 떠 있어야 되죠. 근데 추계방정식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땐 꼭 떠 있을 필요는 없잖아. 됐니? 그래서 나는 얘를 뭐 굳이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겠지만 추계방정식이 어디 있느냐로 풀 거야. 알겠어? 그리고 추계방정식은 현재 얼마? M이잖아, 그렇죠? 요게 아니야. M인 거야, 그렇죠? 진짜로 오해하지 말고. 축방이 지금 M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추계방정식이 현재 X는 M이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X는 M이 이쪽에 있을 때랑 이쪽에 있을 때랑 이쪽에 있을 때 세 군데로 나눠 풀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첫 번째 X, 아이고 X입니다. M이 0보다 작을 때. 알겠나? 자, 그럼 그림 한번 볼게. 여기 0이고 여기 3인데 추계방정식이 현재 어디 계시단 소리야? 요쯤에 이렇게 계시단 소리야. 맞아? 그럼 잘 봐. 항상 위에 있을 필요는 없죠. 항상 위에 있어도 되지만 만나도 상관없지.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죠. 무슨 조건만 만족하면? 이거 대입했을 때 양수인 것만 만족하면 여기서 들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지. 그러므로 M이 0보다 작은 부분에선 판별식은 의미가 없다.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0이어도 되니까. 단 0 대입했을 땐 뭐여야? 양수여야만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 0이 돼도 됩니까가 제일 중요하지. 0 되는 상황 한번 생각해보자. 가능한지 안 한지만 보려고.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오케이. M이 0보다 작을 때 얘가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갔어. 됐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0과 4 사이에서 만나면 돼야 안 돼? 그러므로 0에서 만나면 안 되시네요. 그러므로 이거 0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F0이 0보다 크다. 됐니? F0이 누구셔? EM 플러스 3이잖아. 그러면 EM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땡땡땡.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가 1번 법. 됐나? 두 번째, M이 어디 있을 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라고 합시다. 알겠니? 자, 그럼 볼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 축방이 딱 여기 있을 때나 요 사이에 있을 때나 딱 여기에 있을 때를 뜻하는 거야. 이때는 얘가 무조건 위에 있어야만 하죠. 왜냐면 여기서 안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든지 이쪽으로 들어가든지 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생겨버리잖아. 됐나? 그러므로 요 안에 있을 땐 판별식이 항상 어때야만 해? 자, 무슨 의미야? 축방이 요 노란 애인 2차 함수를 여기다가 내가 그렸을 때 여기서 항상 위쪽에 그려지게 그림을 그리면 위에 동동 떠있는 것만 답이 된다. 그 뜻이잖아. 그거 외에 아래로 들어가면서 답이 되는 모양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같다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만나는 것도 허용 안 하니까. 그치? 작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 0보다 작다. M-3과 M 플러스 1이니까 M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데 질문 이런 범위에서라고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만 답으로 띡 쓰면 된다 안 된다? 얘와 얘 무슨 집합? 교집합이 답이므로 여기서 누가 답이 되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 아니 왜 x가 아니고 3보다는 작은 게 답이겠죠. 된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얘가 이쪽에 온 거죠? m이 4보다 큰 거 마찬가지다. 축방이 이쪽에 있으면은 얘는 아래로 들어가도 상관없지. 근데 항상 누구는 양수여야 해? 4대 입한 건 양수여야만 하죠. 됐나? 그러므로 여기서도 F4가 양수기만 하면 되겠네요. A만 합시다. 자, 16, 3 더하면 19. 마이너스 8M에 2M 더하면 마이너스 6M. 이 0보다 크면 된다. 그러므로 M은 6분의 19보다는 작아야 되네. 됐나? 그럼 땡땡땡. 근데 봐봐. 6분의 19면 3점 얼마죠? 이게 답이 아니라 얘와 얘의 교집합이 답이잖아. 근데 m이 4보다 큰 했는데 얘는 3보다 3점 얼마보다 작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네요. 그러므로 3번은 가능하지 않네.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2분과 어디 계시니? 2분의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죠. 이럴 때도 답이 될 수 있고 이럴 때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잖아. 맞지? 그러므로 이거 두 개를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이쪽에다 쓰면 되겠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이건 꺼지고 3보다 작다 하면 되겠죠. 답은 그냥 범위만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97번도 지금 푼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항상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했으므로 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잖아. 그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러고 그게 항상 그 위쪽에 있으려면 선별식이 0보다 커야 즉 만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그냥 그렇게만 띡 풀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애가 그 범위 안에서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선 축방은 어때야 하며 또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여야 하는 값은 없는지 그런 거를 따져주는 거고 이런 거를 근의 분리라고 불렀죠. 사실 요 근의 분리는 요 부등식 파트 전에 배운 내용이잖아. 2차 함수에서. 그러니까 뭐 하나 너네한테 직접 풀라고 시킬 테니 숙제로들 하시고요. 자 98번 한번 봅시다. 아, 98은 짚을 것만 짚고 넘어갈게. 풀진 않을 거고요. 자,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2차 함수가 옆에 있는 2차 함수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 맞니? 그러면은 나한테 성립하라고 한 건 뭐야? k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 이 등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 뜻이지. 맞나? 그럼 이 안에서 정리하면 k 플러스 1의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1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는 문제잖아. 맞지? 그럼 질문할게. 2차 부등식이니?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옳지. 왜? k가 마이너스 1이면 2차 부등식이 아니야. 됐어? 그럼 더 질문 하나. k가 마이너스 1이면 답이 아니다 라고 하면 절대 안 돼. k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성립 하나를 따지는 거죠. 맞나? 그럼 마일드입하면 어떻게 되니?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2차 부등식이 아닌 거야. 그쵸? 근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는지를 봐야죠. 그럼 이거 꺼지고 꺼지니까 1이 0보다 크다는 성립해야 돼. 항상 성립하죠. 그러므로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답에 포함이 돼야 되겠지. 이런 거 놓치면 큰일 나겠죠? 너네도 이제 문제 어려운 문제 풀어봐서 알지만 범위 구하는 건 뭐 보통 대부분의 내신이고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 어떻게 해? 저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K의 값들의 개수 구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빼먹으면 하나 틀리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신경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K가 이제 두 번째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아닐 때는 판별식이 어때야 돼? 아, 일단 첫 번째, 얘가 무슨 수? 상수인데 얘가 범위가 어때야 되냐고. 최고차의 피수가 항상 위에 있으려면 그래 위로 블록, 아니 아래로 블록해야만 되죠. 위로 블록하면 안 되잖아. 아까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므로 K는 마1보단 어때야 돼? 커야만 되네요. 그렇죠? 작은 애는 안 되잖아, 답이. 자, 그 다음에 이럴 땐 판별식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지. 됐나?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랑 풀면 되고요. 잘 봐. 그 답 나온 거랑 얘랑 합집합이 답이야? 교집합이 답이야? 합집합.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인 거잖아. 맞지? 그런 논리. 99번도 유사하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100번 한번 살짝 볼까? 이상한 식들 여러 개 나옵니다. 일단 뭐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함수 나와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c라는 직선 나와있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라는 함수 나와있어. 맞지? 근데 일단 맨 마지막 줄에 이상한 식의 해는 이라고 되어있죠. 일단 요거 보자. 그 부등식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그 100번에 있는 부등식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맨 마지막에 있는 그거. 그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고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항한 거겠죠. 이런 건 봅시다. 본 적 있잖아, 그치?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얘가 넘어가서 a-1x, b-c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 성인. 지금 3분 남았는데 지금 숙면을 취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쵸? 숙면. 숙면 취할 때마다 더 막 자라난다고 생각해. 아니 뭐 잡념이나 어떤 공부하기 싫은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른다고 생각해요. 기운내 끝났어. 자, 그때 이거의 해는이야. 그럼 뭔 소리야? 2차 함수보다 직선이 위쪽에 있는 범위 찾기가 답인 거지. 근데 그거 한번 그림 한번 볼까? 일단 2차 함수가 두 개니까 내가 원하는 애는 지금 누구셔? 아래로 블록한 애를 원하는 거지, 그치? 아래로 블록한 애랑 직선 중에 직선이 위에 있는 부분 찾기야. 그러면 일단 교점 두 개가 눈에 보이는데 첫 번째 교점은 얼마인지 안 보이죠? 두 번째 교점이 얼마셔? 5셔, 그치? 옛날에 그 누구야? 김연아 코치 이름이 뭐지? 5서잖아, 5. 그래, 자 봐봐. 5잖아, 그쵸? 가지 말고 5잖아. 그러면은 그 5라는 애를 잘 봐. 세 개씩 다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죠. 왜냐면 5라는 점은, 아니 5, 뭐라는 점은 다 지나니까. 맞나? 그럼 봐봐. 숫자가 다 나와있는 식이 하나 있죠. 맞니? 거기다 5 대입하면 얼마 나오셔? 4 나오네, 그치? 그럼 P는 5,보다 5,4다. 그러면은 X 플러스 C에다가 5 대입한 것도 4니까 C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됐나? 이해되니? 되죠? 네. 그러면 봐봐. 일단 그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 2차 함수에도 누구 대입하면? 5 대입하면 4 나와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번에 그 또 위로 블록한 애에다가 1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네, 맞지? 그러면 1 대입하면 걔는 8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왼쪽에 있는 또 교점 하나는 1,8이겠네, 맞지? 그럼 그거를 또 주어진 데다 대입해도 성립해야겠죠? 그럼 A랑 B 둘 다 구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직선이랑 해가지고 교점 하나 찾는 거야 뭐 일도 아니겠지, 맞죠? 그렇게. 자, 101번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아, 이거 한 장이 좀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속상하지만 끝내도록 하고. 101번 101 우리 오늘 101대? 그래, 101.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봐봐, 기호가 하나 더 나와요. 자, 가우스 X는 뭔지 알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이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있어. 그러면은 양의 소수 부분을 뭐 하는 거야 얘는? 버리는 거야, 그쵸? 그러므로 얘는 4가 되겠죠. 자, 근데 그 옆에 이상한 기호를 만들었지? 여기 이제 4.3이라는 애를 넣으면 얘는 얘보다 작지 않은 최대의 정수니까 반대로 올림을 하라는 기호네. 되니? 얘는 5가 되겠죠, 이렇게. 맞나? 이상한 기호가 하나 나온 거야. 쫄지 마, 개쉬우니까. 근데 봐봐. 이거 두 개를 안에 똑같은 수를 넣어서 더했더니 얼마가 나왔대? 9가 나왔대. 그럼 잘 봐. 일단 첫 번째. 여기 안에 5가 들어가면 그대로 5가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지. 그러면은 정수 더하기 정수가 9가 되면 같은 정수 두 개를 해서 9될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x는 절대 정수가 아니네. 뭐 점 얼마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것저것 가정해 보면 1점 얼마일 수 있고 2점 얼마일 수 있고 근데 쭉쭉쭉 더해서 9가 되려면 4점 얼마에서만 가능하네. 지금 한 것처럼. 4점 얼마의 가우스 씌우면 4 되고 요거 씌우면 5 되니까. 맞죠? 그러면 x가 4점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니? 그러면 4점 얼마를 우리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그래. 그러면 이런 해를 갖는 부등식 찾는 거는 뭐 우리 아빠도 하죠. 참고로 우리 아빠는 수학선생님이라 하겠지만 우리 엄마도 하죠. 그치? 이런 거 시키면 내 뺨을 치겠지만 어쨌든 하실 수 있죠. 그치? 자, 101번. 오늘 요거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내가지고 쌤이 중간중간에 자꾸 이게 상담 전화가 와가지고 좀 집중을 좀 못해서 미안하고 요거 금요일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오늘 처음 온 애들 말고 기존에 했던 우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4명은 앞에 연립방정식도 파트가 있지, 그치? 아, 그거를 금요일까지 또 우리 또 깔끔하게 또 해오면 되겠죠? 봐요? 아유, 네. 야, 뭐 4일이면 다 하잖아. 그 다음에 그 다른 친구들은 이제 책 같은 게 확실히 나오고 하면 그때 이제 숙제를 좀 주도록 할게. 그리고 보자. 나머지는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누구냐 정민이는 첫 타야 되니까 얼른 내려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이는 뭐 내일이 맞지? 마무리하면 좋겠죠.